세상에서 가장 빠른 해설강의 정어목의 묵시록. 자, 오늘은 명덕예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주요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이고요. H1X, H2X 나와 있고, 자,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결합이에요. 자, 주어져 있을 때 H1X나 H2X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그리고 H1X는 이게 최고창계수 1인 2차 함수라서 얘가 지금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이 아래로 볼록 함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하는 위로 볼록 함수네요. 그럼 뭐 대충 상황을 좀 보면은 h1x가 이렇게 있을 때 h2x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두 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얘가 h1x, 얘가 h2x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 4, 18이다. 뭐 그림이 좀 심각하게 잘못되긴 했는데 뭐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얘기는 자, 이게 자, 뭐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H1X랑 H2X의 교점이라는 얘기인 건데, 우리가 요거를 제 새로운 함수 H1X에서 H2X를 뺀 함수, 얘를 새로운 함수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함수식이 좀 쉬워지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교점 가질 때는 두 개가 지금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0 지날 거예요. 0 이렇게 지날 거고, 자, 그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다음 여기가 1이 되겠고, 자, 그다음 교점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H1X가 더 크거든요. 그럼 여기서 양수, 요 사이에서는 H2X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음수 나올 거고, 얘 양수 나올 거고.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얘가 뭐가 되냐면요, H1X 빼기 H2X가 X 플러스 4랑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자, 근데 얘가 최고창계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앞에 3 달리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실제로 빼봐요, 이거를. H1X에서 이거를 H2X에 실제로 빼봐요. 그럼 얘가 3GX랑 똑같죠. 그래서 GX가 바로 나오죠, 여러분. 얘가 X 플러스 4, X 빼기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H2X의 최대, 이거 H2X가 H2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이게 H2X가 X는 알파에서 최대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자, 알파를 좀 찾아내 줘야 될것 같은데 GX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건 안 썼죠? 이 조건. 18이랑 8, 이거 함수값 안 썼죠? 함수값.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H1X가 있는데 FX다. 그리고 FX는 직선이니까 두 가지 조건만 주면 충분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 뭐 X 플러스 4, X 빼기 1이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X에다가 1도 대입해볼 거고, 마이너스 4도 대입해볼 거예요. X에다가. 자, 이렇게 두개 대입해볼 건데, X 1 대입하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8 돼요, 8. 이거 어차피 날라가죠. 갖고 F1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대입하면은 H1 마이너스 4다? 18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F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1,8이랑 마이너스 4,18 지나는 직선 찾아주면 그게 곧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 빼기 8은 X 빼기 1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서 이거 뺀거 5가 되죠? 여기서 이거 뺀거 마이너스 10 되니까 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따라서 FX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인데 넘어가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FX 나왔죠? GX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H2X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도 어디서 나오는지 알 거고요. 그럼 알파도 구해질 거고 대입하면 답이 되겠네요. FX에 대입하면 답이죠? 예, 14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5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A, B, A, C 길이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있고요. 자, 넓이가 54다. 그러면 넓이를 이용하려면 일단 밑변 잡아야 될 건데, 이게 어차피 이거 수선 떨굴 거라서 이렇게 여기를 그냥 2로 잡을게요. 어차피 반띵할 거라서. 그 다음에 높이도 알아야겠죠. 넓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아주면은 AB가 54인 걸 알고요. 여러분 이게 주목해야 되는 게, 이게 삼각형 ABC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B는 상수가 되죠. 네, AB는 상수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요 사다리꼴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뭐 넓이가 최대가 있는지, 뭐 최소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구하려면 또얘뭐 이렇게 잡아야겠죠? X. 뭐얘 이렇게 또 잡아야겠죠? Y. 뭐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하죠? 어차피 이것도 이게 추후에 뭐 반딩해갖고 여기 길이 또볼 거, 보게 될 거라서 얘또 EY로 잡을게요. EY. 얘가 또 Y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A가 되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닮음표를 좀 써볼 건데, 여기가 지금 B 빼기 X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자, B 빼기 X 대 EY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B 대 EA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EBY는 EA B 빼기 X가 되고요. Y는 B분의 A B 빼기 X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날라가고, 네, 그죠. 뭐 하는 김에 뭐 전개까지 해보고 가죠. 이렇게 돼요. 이게 Y예요. 이게 Y. 자, 근데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은, 자, 구하는 거 넓이 S라고 할게요. 하고, 얘가 3Y 플러스 A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3Y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3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3A가 되는데, 여기 A가 있어서 4A가 되고요. 3, 여기다 3배를 해줘요. 빼기 B분의 3A, X 곱하기 2분의 X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2분의 1 X가 있는데, 얘를 묶어내는 거야. 마이너스 B분의 3A로. 이렇게 묶어내주면 여기 X만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4A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3A분의 B를 곱해줘야겠죠. 묶어냈으니까. 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A가 또 날라가고, 요 안에가 X 빼기 3분의 4B가 돼요. 네, 됐네요. 해서, 뭐, 마이너스 2B분의 3AX, X 빼기 3분의 4B가 되니까, 이게 위로 블록이고요. 그래갖고 X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4B니까, 딱 가운데 점. 즉, 뭐다? X가 뭐일 때? 3분의 2B가 될 때. 그때 최대값까지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럼 3분의 2B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어요? 네, 3분의 2B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분의 3분의 2B. 자, 그 다음에 곱하기. 3분의 2B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B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2B가 날아가네. 3 날아가고.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살아있고요. 여기 플러스 플러스 되고. 그러면 3분의 2AB 이렇게 되나요? 네, 맞죠. 근데 AB가 54인 거 알잖아요. 그럼 얘가 108이 되니까 나눠주면 36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까지고요. 네, 답은 36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6번 하겠습니다. 자, 두 복소수 알파와 베타 나와 있는데요.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알파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다. 베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를 보고서 일단은 얘는 뭔가 3제곱이나 뭐 6제곱하면 뭔가 일이 발생할 것 같고, 자, 얘 볼게요. 얘는 일단 제곱 한번 해놓고 시작하죠. 4분의 얘가 1 플러스 2루트 3i고, 이렇게 해죠. 2 플러스 2루트 3i 이렇게 나오나요? 예, 네, 그죠. 그 약분 되니까 이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되면서, 네, 똑같아요. 베타랑. 아, 알파 제곱이랑 베타구나. 아, 기억, 예, 오케이가 되네요. 사실 이거 보고서 알파를 제곱했었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고 이거 베타 보시면은 이거 2베타 이게 빼기 1이 루트 3i가 되니까 4베타 제곱 빼기 4베타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곱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베타 제곱 빼기 베타 플러스 1은 0이라서 베타 플러스 1 곱해주면은 이게 베타 3제곱 플러스 1이 0 되고요. 베타 6제곱이 1 나오죠. 이렇게. 베타 6제곱 1이라는 얘기는 베타가 알파 제곱이랑 같으니까 알파 12제곱 1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알파 6제곱, 알파 6제곱 구해보죠. 알파 6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베타 3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6제곱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근데 알파 6제곱에 바를 구하래요. 바. 근데 이것도 실수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알파 4제곱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건데, 알파 4제곱 같은 경우에는 베타 제곱이랑 똑같죠, 이게. 네, 그죠? 얘는 베타 제곱이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알파 4제곱에 이제 바를 봐야 되는 건데, 이것도 베타 제곱의 바가 되잖아요. 베타 제곱의 바. 자, 근데 이게 베타 제곱 잠깐 보죠. 베타 제곱. 이거 어떻게 좀, 아, 이거를 이용하면 좀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얘가 베타 빼기 1이에요. 베타 빼기 1.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베타 빼기 1의 켤레니까 베타 바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이거 두 개 더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두 개 더하면은 결국에는 베타 플러스 베타 바 빼기 2가 되죠. 자, 그럼 베타 더하기 베타 바가 얼마면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이게 베타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이 뭐다? 베타랑 베타 바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개 더한 거는 1 되겠죠. 두 개 더한 거 1이니까 얘 계산은 마이너스 1 나와요. 마이너스 1이라서 아까 좌변에서는 이게 두 개 더 마이너스 2거든요. 이거 니는 땡이네요. 예, 니는 땡. 자, 그 다음에 이제 D급 가보죠. D급. D급 가보면은, n 플러스 2n인데, 우리가 베타는 알파 제곱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알파 m승 곱하기 베타 n승은 알파 m승 곱하기 이게 알파의 2n이라고 쓸 수가 있네. 알파의 2, n 플러스 2n. 이렇게 쓰고요. 얘가 뭐다? 마이너스 1대 때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까 확인했었잖아요. 얘가 언제 마이너스 1대더라? 그러니까 베타 3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알파 6제곱이 마이너스 1되는 거고요. 그럼 알파 12제곱이 1된다는 얘기는 12개씩 반복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얘 n 플러스 2n이 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6이 되면 되고 12개씩 반복이니까 18, 30 이런 값일 때 마이너스 1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27이 아니고 30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것도 거짓입니다. 16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7번 해볼게요. 일단 하기 전에 여기 오타 있어갖고 제곱으로 바꾸고 갈게요. 네, 제곱. 자, fx를 x 플러스 1의 3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이 q1x고, 플러스, 자,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fx는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q2x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게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얘 3차식으로 나눴을 때 혹시 q3x라고 하고 플러스 gx 하고 얘가 2차 이하 다항식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는 일단 나머지 정리를 못 써요. 1차로 나누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1 q1x 이렇게.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얘가 나머지냐? 나머지가 안 되잖아요. 자, 해서 한 번 더 나눠주죠. 그래서 여기가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요. 두 배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지금 얘가 두 배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2가 돼요. 그럼 결국에 이 fx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뭐가 되더라? 나머지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구나.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도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gx가 뭐라는 얘기예요? gx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뭐 몫이 얼마 이렇게 날리겠죠? 상수항으로 2차 이하 다항식이라서. 근데 이제 뒤에 끝에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보면 끝났죠. 왜냐면은 여기서 f1에 대한 정보를 줬죠. f1이 3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니까 f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쭉쭉 다 날라가요. 그 다음에 여기만 남으니까 이거 4a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 1대죠. 근데 이게 얼마다? 얘가 3이잖아요. 자, 그럼 a가 얼마죠? 2분의 1 나오죠.
2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X가 나오겠네요. 네, 17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항 보겠습니다. 자, 두 2차 함수가 있고요. HX는 이제 구간으로 이제 나누어진 함수인데요. 일단은 이게 마이너스 3과 2분의 3인데 FXGX 저 그래프 형태를 그래프 간의 관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일단 연립을 먼저 해볼게요. 저 두 그래프가 어떤 관계인지. 그러니까 이게 잘리는 곳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면은 저 HX는 이제 연속된 함수가 그려질 거니까 이어져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2X제곱 플러스 3X 빼기 9는 0 이렇게 되고요. 좀 희망을 가지는 거지. 제발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어라. 그러면 이 여기가 2 쓰고 1 쓰고 3 쓰고 3 쓰는데 빼기 여기 주면은 얘 나오죠. 예, 되네요. 인수분해 얘로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3이랑 2분의 3에서 교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좀 그래프 그리기 쉬운 게 GX 그래프니까 좀 GX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GX 이렇게 되잖아요. GX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 FX는 이제 교점을 우리가 확인하면 돼요. 그 마이너스 3이니까 뭐 한 요 정도 잡을까요? 요 정도?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2분의 3이면은 요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이너스 3부터 2분의 3 안에서는 이 위로 블록 GX를 쓰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FX 그래프가 얘랑 그 요 지점에서 교점 가진다는 거 아까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래로 블록 그래프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가 Y는 HX다. 이렇게 되겠죠. 자, 했을 때 이제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HX의 최소값. 이거 찾으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 집어 넣어보면요. 마이너스 9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5 나오네요. 최소값 마이너스 5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니은 y는 hx랑 y는 3분의 10x 플러스 5랑 두 개 이제 교점을 보자는 얘기인데 5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냐 아니 뭐 이렇게 그려지냐 어떻게 그려지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보죠. 요게 지금 얘랑 지금 접하냐 안 접하냐 이 싸움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랑 한번 연립을 해보죠. 3분의 10x 플러스 5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러면 이게 x 제곱 플러스 3분의 10x 플러스 1은 0 되고요. 3x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3은 0 되니까 이게 3, 1, 3, 1 이렇게 되고 3x 플러스 1, x 플러스 3. 0 돼서 교점이 두 개 나오네요? 접하는 건 아니구나. 자,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이랑, 이거 둘 다 음수죠, 이거? 이제 이상하다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거네요. 여기 지나네요, 여기.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서 교점을 이렇게 가지는구나. 그러면 초형적으로 원래 그려져 있던 얘가 지금 그려지는 직선이랑 그림이 교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저 위에서 하나 또 나오겠죠. 세실은 갖는 게 맞네요. 그래서 니은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디귿 보시는데 디귿을 보려면 결국에는 이게 언제 접하는지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울기 결정이 안 돼 있고 이거 온데 막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 자, 해서 접할 때 찾을게요. 그러면은 자, mx 플러스 5랑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 그럼 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은 0이고, 자, 판별식 d, m 제곱 빼기 4. 접할 때니까 는 0이고요. 설마 이 두 개 나오겠네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2일 때 여기서 접하고,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아까 m 값이 얼마였죠? 3분의 10일 때 요점 지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잘 봐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접하는 걸 그렸더니 얘가 m값이 얼마냐면 얘가 2야. 그 다음에 여기 지날 때를 찾아봤더니 m값이 얼마야? 3분의 10이야. 그러면 2와 3분의 10 사이에서는 내시근을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지나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위에서 하나. 그리고 m값이 3분의 2보다는 크고 3분의 10보다는 작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오잖아요, 하나. 근데 이렇게 해서 답이 한 개다 이러면 틀리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이쪽도 봐야지. 이렇게 해서도 뭐 이렇게 좀 억지 부리면 뭐 이렇게 될수 있잖아. 좀 개억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위로 블록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거 접할 때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프 좀 다시 그려줄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도 내식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 두 개, 세 개, 저기서 하나. 접할 때는 그래서 자. 다시 접할 때 보시면 요게 뭐다? m값이 마이너스 2죠. 요점 지날 때 봐야겠네요. 요점 지날 때. 자, 요점 지날 때라는 거는 2분의 3을 집어넣어 봐야 되거든요.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9 플러스 4가 되니까 자, 얘는 4분의 7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 이제 4분의 7이 되고 그러면 mx 플러스 5가 얘를 지날 때니까 4분의 7은 2분의 3m 플러스 5가 되고요. 2분의 3m은 4분의 7 빼기 20 되죠. 그럼 얘는 4분의 마이너스 13이 되는데 네, 맞아요. 그러면 m값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날리고 2 되죠.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3 되네요. 아, 그 요점 지날 때가 m값이 마이너스 6분의 13이구나. 그러면 이쪽에서도 내시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n값이 어때야 된다?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6분의 13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이게. 근데 이 경우도 이제 내시근인데 정수는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1. 얼마, 얼마? 아니, 바뀌었구나.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고 이거 마이너스 6분의 13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 얼마, 얼마니까 이 사이에는 정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예, 이 상황에서 18번까지 한번 해설해 봤고요.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좀 이제 계산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좀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90점대 맞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시험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좀안 좋게 보신 분들은 좀 만회하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MNT랑 기말고사 잘 준비해서 다음 시험에서 예, 잘볼수 있도록 예, 노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작업 보기 묵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